저는 유심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쓰지도 못하는데 그 폰으로 문자 보내준 번호를 불러달라 그러고. 저는 이런 거야말로 통합관리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뜰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보니까 최근에 알뜰폰 대포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폰이 지금 올 8월까지 적발된 게 한 8만 6천 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8만 1,513건 정도가 3대 통신사가 아니라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폰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알뜰폰에서 대포폰이 대부분 발생하는 걸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저 숫자는 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포폰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본인 확인 절차 문제, 그 속에서 본인 확인 시스템을 이제 확인 과정에서의 일부 뭐 그 탈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히 보완을 저희들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저도 알뜰폰을 한 두 회선 정도 개통해서 써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뜰폰 개통할 때 문제가 사업자별로 그 개인정보의 어떤 취급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관리 시스템 자체가 매우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은 진짜 3대 통신사처럼 잘 돼 있고 어떤 곳은 아주 이제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원래 알뜰폰의 취지가 뭡니까? 원래 알뜰폰이 도매로 이제 회선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요금제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얹어가지고 이제 수익 내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판촉 같은 곳에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업체들이 투자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가입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투자가 부실하거든요. 저는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단순히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요청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예전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종이신문이 많이 되던 시절에는 신문을 뭐 내용으로 승부해라 이런 것 때문에 유통과정 자체는 신문유통원을 둬가지고 관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가 쉽게 하려면 금감원 같은 데서는 지금 금융상품 같은 것들 비교 공시하는 사이트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알뜰폰은 이게 민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가입자 고객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통합하는 서비스 같은 게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장관님과 상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알뜰폰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느냐 문제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81개, 음성장으로 52개 이런 부분에 영세한 문제가 첫째 존재하고. 그렇죠. 영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가지고 지난 한 8년간 제가 봤더니만 제가 알뜰폰에서는 6개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 해지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왜냐 전화했더니만은 사업자 명의 변경되기도 하고 뭐 이제 저는 유심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쓰지도 못하는데 그 폰으로 문자 보내준 번호를 불러달라 그러고 저는 이런 거야말로 통합관리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신용관리 차원에서 회선 개통 수는 제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 해지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통합 API나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관리센터를 적어도 영세 사업자라고 하도 쉽게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 협회이지만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에 일부 맡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알뜰폰 문제는 주신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약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여드린 대포폰 통계 상당수가 이거 경찰에서 단속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사실 3대 통신사가 원래 알뜰폰 사업에 한 회사나 한 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KT만 해도 KT 엠모바일 그리고 원래 위성 방송 사업자였던 KT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그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M&A 과정에서 하나가 더 늘었던 것 같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한 점유율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복장 터지는 게 뭐냐면요. 이 자회사 MVNO들이 광고할 때 뭐냐 그러면요. 모 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모 회사와 똑같은 품질인데 결국엔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 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모 회사가 지금 거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회사 유통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
뭐 1 자회사 하기로 했던 것도 깨진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모순 자체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장관님 지시하시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 점을 종합해서 저희들 보고 드리고 예. 또 위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